왠지 이분의 점수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, 선생님. 1990년에 1월 9일. 네, 이 생년월일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점집에서 1월생들은 좀 뭔가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. 1월생이 좋지. 1월생이 좋은데 더군다나 이 저기 말띠고 그러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넘어가지. 마음고생은 마음고생이 많고 이 지금 사주를 보고 이런다고 보면은 솔직히 뭐 죽을 고비도 두 번은 넘어갔고요. 이 사주를 보면은 죽을 고비를 갖다 두 번은 넘어갔어. 넘어가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저기를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지? 찡하지? 뭐지 이거는? 이거는 무슨 기운일까? 남다르나요? 응. 이 사람이 무대에 화려하게 쓰고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이케로 떨어지거든. 우리가 이제 점사를 이제 봤을 적에는 이케가 뭐예요? 목도 안 좋아 왜 이렇게 목이 내가 막이 양반 연예인은 아닌데 노래하는 사람이야? 어? 노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올해 운 작년의 운보다도 올해 운이 갖다 상승이 좋거든. 올해 운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노래로 갖다 이 따진다 그러면은 자꾸 이제 목이 좀 약해. 목이 약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 이제 심장이 막 내가 막 자꾸 두근두근하고 막 뛰는데 노래로 인해서 이 양반 여기저기 하는 거 아니야? 저기 뭐그 뭐야 어디야? 거기 나온 사람 아니야? 미스 뭐 거기 뭐? 네, 어? 맞아요. 에이씨. 그러면 그렇다고 자세히 봐주세요. 그러고 얘기를 해야지. 자꾸 내가 이제 목이 그렇고 심장이 이렇게 호흡이 하려고 하니까 호흡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. 그러는데 올해 운기는 굉장히 좋다. 빛이 갖다 막 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쉽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싹 누가 뭐가 그냥 지남철로 해갖고 끌어들인 거 모양이지. 그런 상승이야 올해가. 올해가 이제 그러는데 뭐여 노래 갖다 저기 한다니까 뭐 분명히 뭐여 저기 뭐 미스 트롯 이제 여긴 것 같고 그러는데 다가왔네. 아 다가왔는데 선곡을 여기선 그런다. 선곡만 쉽게 얘기해서 선곡이 지금 저기 중요하잖아. 선곡이 중요한데 선곡만 잘하면은 1등 확률은 있어요. 두 사람을 지금 보거든. 두 사람은 1, 2등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에 갖다 이 확률은 있는데 많은 차이가 아니고 지금 위태로운 거는 많은 차이로 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자꾸 점수 차 있잖아. 점수 차를 갖다 보면은 약간 좀 밀리는 거 같아. 이 사람이 뭐여이 노래로는 뭐여 진으로는 갖다 여 확진하고 싶은데 그 뭐야 요즘 보니까는 나 저번 적에 한번 보니까 그뭐 투표인지 뭔지 뭐뭐여 시청자 뭐이 저기 있잖아. 여기에서 좀 조금 좀 미달이 될것 같아. 요번에 이제 마지막 적이라 또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거는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거는 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. 모르는 거니까는 뭐이 선곡 자꾸 여기서 선곡을 잘 선택해라 그래. 선곡을
솔직히 뭐 여기서 이제 저기 본다 그러면 딱 이제 두 사람이 갖다 지금 정해져 있거든. 두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냐 이제 그게 지금 제일 이제 궁금한 거잖아. 네. 궁금한 건데 다 갖다 진감이야. 노래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잘하고 뭐 다현이도 그렇고 다들 갖다 그냥 뭐 진감이고 그러는데 걔 누가 그 범내로 온다 누구야 걔? 태연이요? 태연이. 태연이도 다 진감이고 다 이래. 근데 그 중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신점으로 봤을 적에는 이 양반이 갖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양반이 제일 유력해요. 유력해.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지 선곡. 선곡이 중요한 거거든. 그래서 선곡만 잘 저기 하면은 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래.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짱하지? 생각지도 않는 데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. 이게 더군다나 다른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미스터로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거든 우리가. 그러는데 이제 신적으로 갖다 본다면은 또 뭐 이 팬클럽들도 있는데 또 뭐 왜 그러냐 어쩌나다 이런 뭐 댓글이고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점으로 갖다 보는 거잖아요. 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집어서 한다고 하면 다 갖다 이 진이야 진감은. 근데 요게 이제 몇 표 차로 갖다가 이제 오르냐 안 오르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. 그러기 때문에 뭐 자꾸 여기서 성공만 잘 하면은 진이 될 수 있어. 진이 돼. 자꾸 선곡으로만 나와. 이 선곡이 지금 문제거든. 솔직히 지금 뭐 이 여러 사람을 이제 봤을 적에 뭐 저기 태인이? 태인이가 갔다 먼저 저기 한 것도 그렇지만 요번에 또 다인이가 또 딱 올라갔잖아요.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. 네. 국민 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요.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얼만큼 이제 저기가 이제 호응이 갔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는 뭐 우리 이제 신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확률은 갖다 95%야. 95%. 내가 봤을 적에는 95%인데 5%만 잘 챙기면은 100%가 돼야지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뭐 올해는 그래도 큰 영광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. 내가 이제 바라는 건 그래요. 내가 딱 저기 막 다들 갖다 노래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잘해 진짜. 다 누구나 갖다 굽이굽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러는데 다 어느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그러는데 그 누구야 그 양 누구야 그 사람도 그 심장 저기 뭐 아버지 저기 해준 사람이 난 걔가 최고로 마음이 아파. 이분이. 어? 이분이요. 지혜 선생님 봐주신 분이 양지은 씨. 이 사람이 지은 씨라고? 네. 아 마음이 울컥하다. 그 사건 내가 마음이 이상하게 저기했구나. 누구나 다 됐으면 좋겠지만. 나는 지은 씨가 됐으면 좋겠어. 너무 마음고생해. 이런 효녀가 어디 있어? 효녀가 어디 있어? 아, 그렇구나. 내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기 막 한번 이렇게 저기 떨어졌었잖아. 그다가 나중에 뭐 그 노래 갖다 그 곡을 해갖고 막 하는 거지. 나 잠깐 돌아서 그거 봤었거든. 그래갖고서 올라오는 거 보고 그랬는데. 뭐 정월달이라 지금 내가 이런 걸 보지 못했잖아. 근데 내 마음으로 갖다 그냥 그 부모가 보는 마음이 오직할까. 나도 자식을 기르니까. 그래서 아유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저기 저 홍주인이도 잘하고 그러잖아. 그치? 그런데 그냥 기왕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지은 양이 됐으면 하는 한 사람 이제 바라는 그거는 신을 떠나서 그러고 싶어. 그러면은 이게 부모하고 이 저기 한 게 다 위안이 되지 않을까. 그런 보상이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. 지은 씨였구나. 지은 씨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
힘내세요. 힘내시고 진짜 효녀고 힘내요. 화이팅!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, 지은 양이었었구나. 다인이가 이제 3등으로 갈 것 같아. 3등, 태인이가 4등. 그래? 3등 갈 것 같아. 그러니까 다인이랑 태인이 둘이 둘을 두면은 다인이가 조금 앞서네. 아, 다인이가 앞서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